법이 본질이에요, 본질. 근본과 말단을 본다면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근본이냐, 법이 본질이에요, 법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 존재가 놀랍지 않습니까? 법을 늘 쓰고 있다 보니까 배고픈데 배고픈 줄 모르면 아마 죽을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른 줄 모르면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마를 때 정확하게 목마른 줄 알아요. 그 부처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짜면 짠줄 저절로 알아요. 부처의 작용이에요. 그 적재적소에 짠걸 먹으면 바로 물을 마시든 짜지 않은 음식을 마시든 배가 부르면 저절로 딱 멈출 줄 알아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않도록 시스템이 딱, 뭐랄까, 이 부처 시스템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점심에 공양하신 거를 지금 막 소화시키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나이 먹는 거 내가 억지로 먹나요? 저절로, 저절로, 주름은 저절로 늘어가고 모든 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거, 그 중요한 숨 쉬는 거를 제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나요? 전혀 의도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무위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무위 자연, 자연 그대로 무위로서 우리는 우리 삶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의 조작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생각 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잘했지. 그거 될 만하니까 됐는데, 인연따라 된 건데, 내가 했으니까 잘했지 하고 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될 일은 돼요. 안될 일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될 일은 분명히 안될것 같은데 희한하게 될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참 맞아떨어지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됐지 싶을 정도로, 야, 이건 내가 한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로 뭔가 인연이 착착착 조화롭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희한하게 돼버려요. 안될 거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건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인연의 변수를 어떻게 내가 다알수 있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거 알수 있을까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건지? 심지어 A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B라는 사람과 경쟁해서 B라는 사람이 뭐좀 험담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떨어졌다, 경쟁자가. 그럼 B라는 사람은 평생 원수로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랬을지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해요. 물론 그게 때로는 뭐 윗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 될 수도 있죠. 그 또한 하나 인연이에요. 그 또한. 갑자기 왜 거기에 그렇게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랬으면 그 또한 인연 아니에요? 돈을 받고서 거기 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연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의롭게 살았어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은 전부 다 올바르게만 돼야지만 인연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위자연으로서, 무위법으로서 그냥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내가 시비만 걸지 않으면 내 분별심으로 내가 나한테 좋으니, 나한테 나빴느니, 내가 성공했느니, 내가 실패했느니,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니 하고 시비 걸지만 않으면, 삶에게 태클 걸지 않으면, 삶에게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삶은 정확히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코로나가 오는 일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이라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쳐서 사람을 쓸어가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노장가요? 장장가요? 뭐 천지는 불이 나다 이런 말 있다래잖아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자한 게 아니에요. 인연따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폭풍은 와가지고 쓸어가요. 근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자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비예요. 특정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그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죽게 하면 그건 나쁜 걸까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죽는 게 지혜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지혜고 그 지혜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자비심이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자비롭지 않다고요? 세상이 자비롭기 때문에 고맙게 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죽는 게 고마운 일이지 계속 평생 나 혼자만 평생 수천 년 살고 있으면 그게 고마운 일일까요? 무서운 일이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고 세상은 자비롭지 못하다라고 막 시비를 걸죠.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이 진정한 몸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 산다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 산다는 100% 분별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난 언젠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연기는 전부 다 허망한 분별망상이거든요. 우리 중생의 분별망상이 중생의 허망한 착각 분별망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12가지 지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망상의 12가지 구조예요. 12연기는 전부 다 하나 다 섬멸시켜야 될 거잖아요. 12연기 지분이 전부 다 사라져야 할 거예요.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노사까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 태어났다라는 게 망상이에요.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노병사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아 태어남도 내가 태어남이라고 착각한 망상이었구나. 죽음도 망상이구나. 늙고 병들고 있는 것도 망상이구나. 나도 망상이구나. 그 허망한 거대한 망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니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죠. 괴로움의 원인인 그 모든 망상의 12가지 지분들이 단박에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괴로움을 만들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 우주를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그 자기라는 틀 속에 내 스스로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다 내가 만든 거죠. 전부 다 완벽하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무생법인입니다. 죽을 수 없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로 없어요. 지금 이미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사실 100% 날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냥 매 순간이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가 잘 사니 못 사니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 날은 추워서 온몸을 옷으로 싸매고 벌벌벌벌 떨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란 쨍하는 구름 한 점 없는 이 겨울 하늘이 이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딱 멈춰 선 것 같아요. 그냥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빨리 바삐 걷고 있는가? 뭔 이렇게 마음에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가? 문득문득 멈춰서서 볼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직관이죠. 문득문득 자기의 본연의 자리에 멈춰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청명한 날씨라는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저 푸르른 하늘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내 온갖 생각들, 분별 망상들을 멈춰 세워서 잠시 내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목전사, 이텅빈 허공, 보이면 보이는, 들리면 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분별 없이 경험하고, 마주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명상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렇게 문득문득 돌아보면,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공부 많이 된 사람도 현실 세계에 막 하다 보면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훅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서 막 그게 중내산에 또는 그게 맞네, 틀리네. 이걸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고 온갖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딱 이렇게 돌이켜 세울 수 있어요. 본래 자리에 딱 다시 멈춰서서 목전사, 그냥 눈앞을 볼수 있는, 아무 일 없는, 눈앞에 아무 일 없는 그냥 이텅 빈, 여기 그냥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분별 없이 볼수 있는 그 허공처럼 그야말로 텅빈 고요함, 아무 일 없는 무사인, 그일 없는 사람이 문득문득 되어서 투명하게 삶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